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의 김희철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강의를 할 거고요.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전에 미리 받았던 질문 그리고 바로 그때그때 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대장암 수술 그리고 그 이후라고 말씀 정했고요. 사실은 뭐 수술 다음에 치료도 남아있고 관리도 남아있고 여러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 제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하나 그리 길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한번 따져가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강의 초반에 웬 배우들의 사진이냐고요? 제가 이 배우들의 사진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건 이 배우들은 어느 드라마에선가 암 환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쏙 빼놓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암, 어떤 사람은 대장암. 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암 환자들은 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젊고 뭐 보기에는 암 환자같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제가 뵙는 우리의 환자분들은 다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암 환자더군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제가 여러분들과 사는 세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꾸며봤고요. 이 사진 속에 전부 다 환자들은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제 환자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제 사돈 그리고 소아기내과 교수님의 모친. 이 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냐면 제가 수술해드린 대장암 환자분들입니다. 그러니 심지어 어느 병원의 대장암 센터장님의 부친도 있었고요. 며칠 전 제가 전화받은 이야기지만 저희 병원의 어느 모모 암센터장님의 장인어들이 또 그렇다고 수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 이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 혹은 의사들의 가족들한테도 대장암뿐만 아니라 암은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어쩌면 점점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암,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장암이겠죠. 자, 대장 모습을 한번 볼까요? 대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직장으로 나뉘고요. 여기는 S자결장 혹은 구불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직장, 대장, 결장 막 헷갈리는데요. 한번 정리하면은요. 이 전체를 대장이라고 하고요. 그 대장 중에 끝부분 한 15cm를 직장, 나머지를 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장 더하기 직장이 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결장과 대장을 혼용해서 써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대장암 플러스 직장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대장암이시네요. 그렇게 설명하면 나는 직장암이라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대장암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직장도 역시 대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장과 직장을 합친 게 대장인데 결장을 대장으로 혼용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대장과 직장을 합친 게 대장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밌게도 영어에서도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 설명이 수술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수술 다음에 이제 될 건데요. 어쨌든 저는 수술하는 외과의사고요. 대장암에 있어서 수술은 치료의 시작이자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물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가 많이 치료 효율을 높이고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술만이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법이고요. 치료의 전부일 수도 있고 치료의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술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서 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장암 환자였고 대장암 수술이 잘 끝났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수술을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수술 후 어떤 치료가 남았나요? 라는 대답을 첫 번째로 할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잠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거나 관심이 있을, 그럼 수술 후 나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쪽 두 가지 질문은 치료에 대한 얘기고요. 수술 후 남은 치료와 검사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 질문은 수술 후 건강하게 살기 위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수술 후 나는 어떤 치료가 또 남았습니까? 항암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한다, 수술이 끝나고 모두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일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목적은 재발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재발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재발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재발을 줄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재발이 줄어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환자들만 권유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병이 심하면 재발이 많을 텐데 이런 경우는 항암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병이 안 심한 경우는 항암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힘든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장암에 대해서 얘기하면 2기 A 정도부터 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암치료는 다양한 치료 약제와 방식이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표준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몇 가지 선택지에서 결정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치료를 많이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세가 많아서 나는 먹는 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선택을 경구항암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항암치료 하라고 그러면 많은 질문이 제가 환자분께 항암치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안을 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실제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요. 해야지 좋으니까 권유하겠죠. 안 해도 상관없다면 제가 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하라고 했을 때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지금 대답을 다 반문하시는 건 잘못된 반문이에요. 하지만 항암치료는 재발률을 줄이는 대신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이 5% 6% 어떤 경우는 7% 그러니까 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만큼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항암치료를 안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환자, 저 개인적으로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항암치료를 안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재발률을 줄이기 위한 항암치료의 효과는 있으나 부담이 크므로 재발을 줄이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부담이 적은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환자분 항암치료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지 말고요. 만약 안 한다면 제가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재발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해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기수라 하더라도 생략하는 경우도 환자와 상의 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방사선 치료가 있죠.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직장암의 일부에서만 하고요. 보통 수술 전에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수술 전에 먼저 선방사선 치료를 하고 직장암 수술을 하고요. 일부 뒤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뒤에 하냐고요.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직장암 2-3기에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처음 수술할 때는 2-3기인 줄 모르고 1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1기인 줄 알고 수술로 끝날 줄 알았더니 조직검사가 2-3기가 나오니까 수술 후에 할 수밖에 없겠죠. 혹은 장이 막혀서 방사선 치료하는 기간 동안 수술을 미룰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수술을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환자분께서 수술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를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방사선 치료를 뒤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사선 치료는 직장암일 때만 제한되고 수술 전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직장암 2-3기의 경우 일부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에 할 수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수술 후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네요. 수술 후 그러면 나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수술 후의 모든 검사는 재발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즉, 이 암이라는 병은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병만 암이라고, 혹만 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발을 염두에 두고 검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재발을 빨리 발견하면 또다시 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발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 주기는 결국 재발률에 따라 다르겠죠. 조기암의 경우는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번 검사하기도 하고요. 전이가 있었던 분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보통 수술 후 2년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5년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데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면 암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검사하는 건 종료되게 됩니다. 주로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장암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 피검사를 하고요. CT, 흉부, 복부 CT를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흉부와 복부 CT를 하는 이유는 대장암의 재발이 가장 많은 데가 간, 폐, 그 밖에 복강내기 때문에 흉부, 복부 CT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도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은 자주 안 합니다. 내시경은 수술 후 한 1년 이후에 한 차례 하고요. 2-3년 정도 간격으로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직장암 일부의 경우는 그 장을 이어놓은 데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발을 보려는 목적도 일부 있습니다만 더 큰 목적은 새로운 암이 생기는 용종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자주 하지는 않고요. 몇 년 단계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들을 하게 되고요. 최소한 5년까지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6-7년까지도 검사를 하면서 재발을 확인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밖에 요즘에 어떤 환자들이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PET CT 그리고 초음파, MRI 등은 이러한 기본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수술 후 시간이 짧을 때, 그러니까 한 2년까지가 가장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하고 5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든다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말은 2년까지 재발이 제일 많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발이 조금 줄어들고 5년 이후에는 재발이 별로 없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많을 때는 자주, 재발이 적을 때는 자주 안 한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수에 따라서, 병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벌써 15분 됐는데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기 때문에 질문으로 따지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만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는 치료의 영역이었습니다. 수술 후 추가 치료, 추가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고, 대부분 수술 후 치료나 검사는 병원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부터 수술 후 관리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관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목적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치료가 아니라 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처럼 항암치료하면 몇 퍼센트의 생존율, 뭐 안 하면 몇 퍼센트의 생존율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을 수 있는 것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측면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관리는 너무 뭐라 그러나요? 신봉하면서 특히 음식 같은 경우 너무 하나의 음식에 침착돼서 신봉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리와 치료는 분명히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건 치료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한 다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더 앞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가끔은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 아주 극단적인 건 나는 수술 후 수술을 포함해서 치료는 안 하고 관리만 할 거야 하는 분들이 아직도 가끔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대장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치료는 안 할 거고 산에 들어가서 몸에 좋은 약초나 공기를 쓸 거야. 이거는 그야말로 치료와 관리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치료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 관리를 해나가시고 관리도 물론 중요하죠. 이렇게 개념을 치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는 평생 한다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술 후 관리를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수술 후 관리를 둘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소화 기능, 배변, 배뇨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그야말로 많은 불편감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리의 내용은 수술 후 달라진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지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중 두 번째는 어쩌면 수술 후 관리하면은 이걸 턱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먹는 거 딱 떠오르실 텐데 어떻게 관리해야 암의 재발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암에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 수술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상행결장암이면 상행결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절제하고요. 하행결장, 요기에 암이 생기면 이렇게 절제합니다. 직장 S결장이면 이렇게 자르겠죠. 즉, 수술, 대장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절제하는 범위가 달라지고요. 잘려지는 데에 따라서 기능의 변화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의 기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장이 흔히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대장에서는 주로 많이 흡수되는 건 물입니다. 수분 흡수가 대장에서 돼요. 그리고 이 수분 흡수가 대부분 되는 곳이 이 상행결장입니다. 그렇다면 상행결장을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분 흡수가 주로 되는 부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분 흡수가 안 되니까 변이 묽어지겠죠. 설사기가 생기겠죠. 또 직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직장은 변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해요. 보관했다가 한 번에 배변할 때 쑥 내보내죠. 그리고 변을 내보냈는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과략근이나 신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고가 없으니 변을 쌓아두지 못하겠죠. 그때그때 내보내야 돼요. 조금씩 자주 변을 보겠죠. 또 변을 보는 그런 배변을 시키는 아까 변을 쑥 보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관장한다고 했는데 그게 깨지겠죠. 근데 변을 볼 때 힘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각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배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대장 수술을 하면 대장을 자르고 나면 잘려진 부위에 따라서 기능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요. 얼마나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자주 변을 볼까? 아까 말한 대로 상행결장을 잘라도 설사기가 생기니까 변의 횟수가 좀 늘어날 거고요. 직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하고 한 달째 쟀으니까 한 1년 지나면 훨씬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보통 직장이 제일 힘드네요. 한 7번 넘게 하루에 변을 본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한 번에서 3번 정도 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직장만 일부 남겨두고 대장을 다 잘라도 직장을 자른 사람보다는 오히려 변을 작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상 변보다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대장 수술을 하고 나면 대장이 잘린 것만으로도 변을 자주 보고 설사하고 변비 어떨 때는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을 절제하면 근본적으로 소화 장애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절제한 장의 기능이 소실되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배를 건드리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즉 유착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거는 꼭 대장을 자르는 게 아니라 위를 건드려도 자궁을 건드려도 혹은 충수 흔히 말하는 맹장염 수술에도 그 부위에 유착이라는 게 생기고요. 유착이라는 게 붙는 겁니다. 상처가 생기는 거죠. 우리 피부를 절개하면 상처가 생기듯이 뱃속에도 상처가 생기고요. 이 상처 있는 부위에 장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쪽이 꺾이거나 막히면 소화가 잘안 되겠죠. 잘안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수술하면 모두 유착이 생기고 또 수술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장마비가 생기고 대장이 잘렸으면 그 대장이 담당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수술을 하면, 대장 수술을 하면 근본적으로 소화 장애가 발생합니다. 직장의 경우는 배뇨, 성장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는 지지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잘려진 대장이 다시 자라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적응을 할 뿐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신 분, 대장 절제를 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내 소화장애가 발생하고 소화력이 떨어졌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과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드시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기름지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분은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아까 말한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을 계속 막 콸콸콸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한 번에 먹는 식사량은 적게, 차라리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게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수술 직후 몇 달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저희 병원 영양센터에서 받은 그런 슬라이드를 제가 차용했는데, 복숭아 사과는 처음에 조금 꼭꼭 씹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생과일, 생야채는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소화가 쉬운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한 대로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소화력이 좋아지면 조금씩 드셔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뭐 맵고 짠 거, 너무 기름진 거, 탄산음료, 차가운 것도 안 좋고요. 유제품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변비에는 좋은데 변의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조금 줄여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먹는 얘기를 할때 항상 전제를 하는 게 이게 음식이라는 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거든요. 예를 들면 감도 우리 감 있죠? 감도 어떨 때는 변비를 유발하고요. 어떨 때는 변비에 좋아요. 떫은 감을 먹으면 변비가 많이 생기고요. 아주 단 감을 먹으면 변비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식은 어떤 식으로 좋아해서 어떨 때 먹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쌀 뭐 이렇게 먹어야 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히 조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소화가 신쌀이 잘 된다고 했는데 뒤에 가면 신쌀이 나쁘다는 얘기도 나와요. 암에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즉, 본인의 소화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음식이니까 약처럼 부작용이 조금 있어도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져야 될 거고요. 똑같은 섬유질도 직장 환자분인데 어떤 분은 먹으면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먹으면 설사한다 그러세요. 그럼 본인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하는 게 음식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신봉하면서 나는 이것만 먹어야 돼 하는 식의 태도는 제일 나쁘고요. 이런 경향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드십시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드시고요. 정규적으로 식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세 끼는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정규적인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게 차라리 네 끼, 다섯 끼 먹는 게 낫습니다. 한 번에 두 끼를 왕창 먹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야채, 과일 드셔도 좋은데 처음에는 꼭꼭 씹어서 즙을 내서 먹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소화력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을 점점점점 정상식으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직장암 수술 후에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S결장 이상, 상행결장 이런 데 수술하신 분들은 크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은데 이 직장암 환자들은 정말 너무 어려워하세요. 뭐 일단 장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요. 실제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장르를 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장루가 아니라 그 장루 없이 장을 이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이 조금씩 자주 나와요. 어떤 분은 뭐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조금씩 자주 나는 게 뭐 어려워. 조금씩 나오면 그때그때 화장실 가면 되지. 만약 하루에 20번 변이 나온다면 어떠시겠어요? 자는데 한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특히 수술하고 1년째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가도 아까 제가 배변을 보는 메커니즘이 망가졌다고 그랬죠. 변이 안 나와요. 시원하지 않아요. 자주 가야 돼요. 항문이 쓰라려워요.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직장암 환자들이 사실은 대장암 환자, 다른 결장암 환자들보다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전방절제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방절제가 뭐냐? 이 직장암 수술을 하고 이어주는 수술을 전방절제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걸 전방절제 증후군이라고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유가 뭐 직장이 제거된 그 자체, 괄약근도 떨어지고요. 여러분들 수술할 때 괄약근으로 항문에서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괄약근이 많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 자율신경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지만 일부 작은 자율신경은 손상될 수밖에 없고요. 골반 근육, 골반적, 우리 여자들, 그 여성분들 그 출산하고 나면 케겔 운동한다고 그러죠. 그게 괄약근뿐만 아니라 골반저를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골반저 근육이 파괴됩니다. 특히 아주 낮게 항문을 살리는 경우에. 그리고 하고 나면 상처가 생겨서 딱딱하게 변하니까 이게 몰랑몰랑한 장이 아니라 딱딱한 장으로 바뀌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배변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사실 문제는 뾰족한 치료가 없어요. 뾰족한 치료가 없는 게 문제라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때마다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를 못합니다. 일단 좋은 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요. 보통 수술하고 3개월째부터 쭉 S자 곡선을 생각해 보세요. 3개월쯤 지날 때까지는 서서히 좋아지다가 3개월이 지나면 급하게 좋아지고요. 1년이 지나면 또 서서히 지나가는 S자 곡선을 그리는데 1년쯤 지나면 꽤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한 2, 3년 더 가지만 어쨌든 보통 1년까지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80% 환자는 적절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치료 중 하나는 시간이에요.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사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레스탈, 상품명으로 아레스탈이라고 표현하고요. 로페린, 로페라마이드 이런 지사제인데 아주 대표적인 지사제예요. 아주 많은 약이 투여되고 시험됐는데 유일하게 그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한 건 사실은 이 지사제
로페라마이드 하나밖에 없는 게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로페라마이드 많이 쓰고요. 뭐, 다행인 것은 비싸지 않은 약이라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꽤 오래 먹어도 크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드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로페라마이드, 어떤 분은 유산균 약제 이런 것들을 써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은 이건 이제 병원에서, 이건 관리가 아니라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생체 대목임 운동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그다음 우리가 생각할 게 직장 환자 식사 조절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식사로 완전히 조절되지는 않는데 식사 조절에 따라서 적절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변의 양이 많아져서 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또 너무 안 먹으면 딱딱하게 돼서 그 중간에서 본인이 맞는 섬유질의 양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뭐 요즘 과일 주스, 뭐 건자두 주스라고 해서 프룬 주스 이런 것도 팔던데 프룬 주스, 그 밖에 몇몇 과일 주스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이런 걸 먹었더니 좋아져요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많은 게 요즘에는 과일 주스나 프룬 주스, 유산균 이런 것들로 조절을 하시는 게 많고요. 또 하나가 사람마다 무얼 먹으면 변을 많이 보는 횟수가 좀 달라지는 음식이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뭐 해조류를 먹었더니 좀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 환자들은 특히 지속적으로 음식을 드시면서 나한테 좋은 음식이 무엇이고 나쁜 음식이 무엇인가를 체크해서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게 건강에 아무리 좋아도 변 횟수를 막 늘리고 힘들게 하면 그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본적으로 자극성 있는 음식 먹으면 항문이 따갑고 아픕니다. 그 다음에 기름진 거 드시면은 변을 자주 볼수 있고요. 직장암 환자들의 경우 술 드시면 많이 힘들어지시죠. 그리고 적절히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 조절과 더불어서 로페린 혹은 그러니까 지사제, 가끔은 섬유질, 가끔은 설사약, 심지어는 직장암 환자의 경우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설사약과 변비약을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직장암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설사도 변비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약은 설사약, 변비약밖에 없어서 이걸 조절하는 것들이 되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제 환자분 얘긴데 밤에 자다가 변을 많이 보시는 분이어서 이분은 자기 전 3시간 전에 아까 말한 그 약을 드세요. 다른 때는 안 드셔도 된대요. 그랬더니 좀 좋아지더라 하는 분도 있고요. 한 2, 3년 지났더니 일상생활 할 때는 좀 괜찮은데 어디 나갈 때는 불안하신 거예요. 오래 차를 타야 될 때는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2시간 전에 아까 말한 그런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 그 본인에 맞춰서 조절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 더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수술 직후에 진통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진통제의 부작용이 변비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변비가 보통 사람은 유발되는데 우리 직장암, 대장암 수술 환자들은 설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통제를 계속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특히 마약성 진통제를.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먹는 건 좋지 않으니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면 빠르게 끊고 나머지 약제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리의 두 번째. 어떻게 관리해야 암의 재발을 줄일까요? 암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음식 중에 대부분이 대장암에도 좋아요. 하지만 음식을 하나의 음식을 너무 신봉해서 그것만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좋은 음식을 맞춰서 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쁜 음식 중에도 일부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소세지 같은 경우, 좋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소세지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부대찌개를 먹는다. 동료들끼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부 과하지 않게 드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식은 음식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암의 재발을 줄인다고 알려진 비교적 여러 가지 임상 연구나 논문에서 그래도 근거가 좀 있는, 충분히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음식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할 얘기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물론 뭐 건강에 살고 예쁘게 살고 날씬하게 살고 하는데도 좋지만, 대장암을 막거나 대장암 환자의 재발을 줄이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고요. 어떤 음식보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십시오. 대장암을 막기 위해 움직여야지, 운동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십시오. 그런데 얼만큼 운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뒷짐지고 천천히 산책한다 운동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썼지만 땀이 배어나올 정도의 운동, 이거를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속보 아니면 가볍게 뛰는 정도의 운동을 중등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 건 운동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땀이 쫑쫑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세요. 이렇게 이러한 운동을 하루 일주일이면 최소한 3번에서 5번 이상 하세요. 이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대장암을 막는 방법 첫 번째, 운동하세요. 그리고 날씬해지니까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뭐 예뻐지고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뭐 운동하고 연관됩니다. 약간은 연관이 있고 야, 뭐 조금 뭐 다른 얘기기도 합니다만 체중 조절하셔야 돼요. 비만 예방하셔야 돼요. 운동과 상관없이. 그래서 요즘에 뭐 드라마 TV 보면 운동뚱 뭐 이렇게 나오던데. 운동은 하지만 체중 조절은 안 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한테 대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 배가 볼록 나온 중심형 비만일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허리 둘레가 1인치 증가하면 재발률이 몇 퍼센트씩 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는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기도 하고 또 식이 조절도 한 방법입니다만 어쨌든 적절한 체중 조절이 매우 중요하고요. 단 체중 조절한다고 해서 단식만으로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요. 단식을 할때 체중 조절에 굉장히 많은 경우는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대장암 재발이 좀 올라갑니다. 따라서 근육의 양은 유지하면서 지방을 분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이 조절도 필요하지만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발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 비만 예방, 체중을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체중 조절하면 뭐 대장암만 예방되겠어요? 심장병도 예방되고 혈관 뭐 동맥경화도 예방되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근육량이 줄면 안 되니까 단순하게 다이어트 식이 조절만이 아니라 적절한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고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 안 되니까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 직후에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후에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수적이니까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하고요. 단백질의 섭취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음식은 음식입니다라고 조절해서 먹어야지 단순하게 고기가 나쁘다고 고기 딱 끊고 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재발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금주입니다. 한 1년쯤 되면 금주하셨던 분들이 이제 기능도 좋아지고, 많이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 한잔씩 해도 되죠?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네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포도주 한 잔은 뭐 심장에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연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대장에 있어서는 작은 양의 알코올 섭취도 절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10g 먹으면 위험률이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고요. 하루에 45g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굉장히 많이 증가시켜요. 근데 10g, 45g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30g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소주 두 잔 정도면 30g이에요. 그러니까 30g 이상 넘으면 위험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소주 두 잔 30g 이상 먹으면 확 올라간다 그랬는데 30g 이내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주든 두 잔까지는 드셔도 좋아요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적은 양의 알코올도 나쁜데 어쩔 수 없이 드시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이내에서 먹자란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술을 좀 먹은 적이 있는데요. 술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두 잔까지 먹어야지가 아니라 안 먹어야지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주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면 이건 영어로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논문을 바로 그냥 가져온 거라서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요. 예, 이 대장암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더니 알코올이 이만큼, 비만이 이만큼, 6.5%,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게 5.1%, 이 정도 대장암의 원인 중 술 먹고 뚱뚱하고 체중 많고 운동 적은 게 이만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 1명의 원인은 굉장히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대장암을 재발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야말로 음식 얘기를 할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쁜 음식을 줄이세요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좋은 음식만 드시고 나쁜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죠.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냥 좋은 음식은 없어요. 아까 제가 흰쌀은 소화는 잘 되는데 암에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유를 한 잔 먹으면 우유 속에 있는 많은 칼슘이나 이런 건 좋은데 동물성 지방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유는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각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적절하게 조합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쁜 음식을 줄이시는데 여기서 말한 좋은 음식은 비싼, 희한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상 대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골고루 먹는 것이 또 좋은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자, 좋지 않은 음식을 얘기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다. 붉은 살코기, 흔히 말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단백질을 위해서는 적절히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어쨌든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대장암에 동물성 지방, 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비계, 안 좋습니다. 또 가공육 안 좋아요. 가공육 뭐냐면 소세지, 햄, 그 밖에 뭐 햄버거 패티 이런 거 모두 가공육이죠. 좋지 않고요. 고기를 떠나서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또 설탕, 단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너무 과다하게 먹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잘못, 약간은 오류가 생기는데 뭐 사탕을 먹으면 암이 많이 재발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단순하게 사탕을 먹으면 암이 재발하지는 않겠으나 당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암에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은 피하세요.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요. 좋은 음식은 많이 드세요. 뭐 다 알고 있죠. 신선한 야채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그 밖에 견과류 좋습니다. 그리고 도정이 덜 된 곡류. 아까 말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미가 되겠죠. 현미가 백미, 쌀밥보다 훨씬 더 대장암의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는 현미가 좀 덜 돼서 이러한 잡곡을 많이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암에 좋다고 방구를 붕붕붕 끼면 또 일상생활 할때 나쁘고 직장암 환자들은 그래서 많이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드십시오. 근데 어쨌든 대장암에 좋은 음식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야채는 뭐 여러 야채가 다양한 미세 물질이 있어서 다양한 효과에 의해서 대장암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대장암에 좋다고 말하는 요소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다 좋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 엽산, 뭐 폴레이트라고 하죠. 섬유질, 칼슘, 셀레니움, 비타민 D, 뭐 비타민 D뿐만 아니라 C, 그 밖에 콩, 우유, 마늘 이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음식에 대장암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증거가 꽤 많기도 하고요. 일부는 논문 검색을 해봤더니 뭐별 효과가 없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밖에도 차도 일부 좋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커피도 과하지 않게 먹으면 조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미세 원소나 음식들은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제를 먹기보단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려고 해요. 하세요. 대신 마늘이 좋다고 해서 마늘을 뭐 계속 두고 생마늘을 먹으면 속 쓰리고 배변에 안 좋겠죠? 다시 한번 음식은 음식이니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약이 아닙니다. 적절히 먹을 때 약이고요. 그래서 너무 신봉하지는, 그러니까 이것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줄이는 방법은 좋은, 또이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좋은 조리법, 좋은 식습관으로 먹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아까 과하지 않게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정기적으로 먹고 하는 식습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먹고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좋은 음식을 먹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 얘기를 할게요. 제일 많이 질문이 나오니까. 고기가 분명히 나쁘다고, 특히 붉은 살 고기는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단백질은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기 먹어도 되나요? 하고 질문이 많은데 고기 먹어야 돼요. 왜? 중요한 영양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양원이니까 적절한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주의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일단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조금씩 드시고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드세요. 드시고 드시는 방법도 태워서 직화구이보다는 조금 삶거나 찌는 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드시되 가공육은 좀 피하시고요. 고기를 먹을 때도 이러한 발암 물질을 흡수를 저해하는 야채와 같이 충분히 야채를 먹으면서 고기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과하지 않게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계라고 표현했는데 동물성 지방은 가능하면 줄여서 드신다면 고기도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쪽으로 유도하면서 좋은 방식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질문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걸 어느 논문에서 이렇게 낸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식습관으로 먹고 나쁜 거 피하자. 나쁜 거는 비만, 뭐술 담배 얘기 아닌데 담배도 나쁘고요. 기름진 거. 그리고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나쁘니까 이러한 위험 감소 요인은 늘리고 위험 증가 요인은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밖에 금연 얘기를 앞에 안 했으니까 금연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즐겁게 지내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울증, 불안감이 대장암 재발을 올린다는 보고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것 역시 재발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너무 재발에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또 재발을 줄이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내시경.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아까 말한 5년까지 넘어서도 평생 3년에서 5년 내시경 하는 것이 또 하나
재발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제 환자분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타개하셨어요. 한 70대 중반에 제가 수술해드리고 암으로 타개하신 건 아니고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매년 88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하셨는데 성화봉송을 한 그 구간을 매년 혼자서 셀레브레이션해서 달리고 해서 지역신문에도 많이 났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도 몇 번 얘기를 해서 근데 이 할아버님이 좀 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제 손을 잡으시면서 나 암 치료도 좋은데 나 마라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때가 한 80 가까우셨는데 그래서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마라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 신문에 난 것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일을 심지어 마라톤도 할아버님께서 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카페에서 제가 썼던 건데 네. 저도 가끔 힘들 때 이 말을 생각하거든요. 김득구라는 제가 어렸을 때 복서였어요. 수술하다 맨신이라는 옛날 얘기를 하다면 그 당시 분들 아실 텐데 이분 제가 존경하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최후까지 싸울 용기와 의지가 있노라.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수술 직후에 불안하시겠지만 항상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병과 싸가 나가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장암 환자의 대부분은 얼마 후 완치의 이야기를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